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두 가지 영성의 균형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중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성경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은 성경의 전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말씀이고 이 두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은 꼭 필요하고 함께 있어야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이 두 계명이 이 땅에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온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는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1의 가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형제와 이웃 그리고 세상의 섬김에 대한 신앙은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던 보수적인 교회에서의 신앙이 저에게 그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웃사랑은 좀 인간적이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진보적인 신앙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느낀 것은 제가 이전에 보수적인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왠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를 사랑하는 것은 좀 소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나름의 정리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는 신앙은 보수적인 교회로 대표되고 이웃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은 진보적인 교파를 이루고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분류가 신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경험한 두 진영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각각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동일한 하나의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만 그 균형점에 따라서
신학과 교파가 나누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열의 이유는 결국 우리가 두 계명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두 계명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처음 계명을 주셨던 그 시내산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받은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정확히 10개였습니다. 그 중에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수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3개, 이웃 사랑이 6개입니다. 이 숫자의 차이는 중요도보다는 상황의 다양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상황이 좀 더 다양하니까요. 여하튼 10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내용과 숫자에 있어서도 이런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된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사람과 관계된 5계명부터 10계명 이 두 그룹 사이에는 한 계명이 위치적으로 그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샬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샬롬 즉 하나님과 사람에 관계된 두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흔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날로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려서부터 다닌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개인적이거나 사사로운 일 그리고 TV를 보거나 오락하는 일을 철저히 금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에게 예배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식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이웃 그리고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노예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선포하고 자유를 주는 날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안식일이 확장된 안식년과 희년은 더욱 놀라운 자유가 이웃에게 선포되었는데 그날은 모든 노예가 자유케 되고 모든 토지가 그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완전한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에게는 더없는 축복의 날이 바로 이 안식일과 관계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가운데 위치에 있으면서 모든 계명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편향되지 않고 두 그룹의 계명들이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이 이 안식일 계명, 즉 희년사약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사람들이 서로에게 은혜와 자유를 나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율법에 얽매여 아무것도 안 하려 할 때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었던 이 안식일이 그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말씀하시며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그의 사역과 말씀은 이 두 계명의 균형을 늘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회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윌리엄 윌버포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장래가 유명한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20대 때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한 그는 이제 영국의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만든 존 뉴턴, 이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흑인 노예들의 자유와 회복을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영국은 세계 최초로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통해 노예제도를 폐지한 미국보다 훨씬 앞선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만난 한 사람의 자유가 많은 사람의 자유를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일버퍼스처럼 하나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두 계명의 균형을 이룬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책망하셨는데 사실 그들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식과
자신들의 경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을 선대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종교적인 위선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사랑을 이웃을 통해 확인하십니다. 예수께서 지극히 초라하고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저는 그 장애인 사역을 20년 동안 해왔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 친구들은 일반인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발달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사랑부 친구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변화와 발전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마다 나의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경험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제가 이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에 대한 존경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의 마음을 잘 알게 될 때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되므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친구들의 더딘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던 어느 날 나도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발전이 더딘 영적 발달 장애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손과 발이 무딘 영적인 지체 장애인인지,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하는 시각 청각 장애인이고, 영적인 의지가 아주 형편없는 의지 박약에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을 어느 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장애를 가진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사랑부 친구들을 교육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부 친구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인내와 조건없는 사랑을 알게 해준 강제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그들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다시 변화된 나를 통해 이웃과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내용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의 문제조차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낮은 단계의 계명이나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균형을 이루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부흥회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가서 만난 가족들에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집에서 게으르고 세속적으로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은혜 충만히 받고 천국을 경험한 제 마음 같지 않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 마귀들아! 마귀하고 뒤에 약간의 그 센 말이 있는데 마귀들아! 하고 소리 지르며 짜증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회 주차장에서 질서를 안 지키는 옆차와 얼굴 붉히며 싸웠던 적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이웃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은 어쩌면 진짜 복음의 열마가 아닌 거짓 열정이나 종교적인 위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척도가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웃사랑도 큰 문제가 됩니다.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박애적이고 인본적일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였습니다. 그곳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가장 충만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헌신된 전문인들이 모여있고 따뜻함과 인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오래 일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인간적 사랑의 한계와 그로 인한 막막함이었습니다. 복지기관에서 일할 때 함께 일하는 동료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복지기관이나 진보적인 단체에서 행하는 선행이 자기 의가 되고 그 의가 인정받지 못할 때 악으로 돌변하는 모습들은 사명을 갖고 그곳에 들어간 저에게 회의감을 갖게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 의와 자아가 죽지 않는 선행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저는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는 최선의 사랑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그 한계점을 넘어서면 사랑은 미움과 저주로 바뀝니다. 물론 이 영역들은 세상에 필요하고 또 이를 통해 세상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내 최선의 사랑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악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사랑은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천년 동안 이어온 중세 기독교의 부패는 세상의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 중 하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서 일어난 르네상스와 계몽운동이었습니다. 중세교회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균형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사랑을 세상 중심에 놓고 그것으로 인본주의 개혁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집중하자는
르네상스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최선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계몽운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결과적으로 인류사회의 근대화를 일으켰고 과학 영역과 문화에 큰 발전을 동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르네상스와 계몽운동의 열매를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열매를 따먹은 근현대 사회가 잠시 개혁과 발전을 이루는 듯 했으나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최선은 약간의 편리와 복지를 제공하였지만 인간의 영혼과 삶을 구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사랑만을 강조한 산업사회와 사회주의 그리고 복지국가의 한계를 유럽사회와 미국은 예전부터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 짧은 기간, 엄청난 발전을 이룬 짧은 기간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로 지상 낙원을 이루려 했지만 계층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정신질환과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고 가정의 해체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 땅에 낙원을 세우려 하였지만 20세기에 시도했던 사회주의는 이미 무너져버렸고 21세기는 많은 복지국가들이 복지회의론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복지사회 이데올로기는 복음에서 하나님 사랑을 빼고 이웃사랑만 강조한 이단과도 같습니다. 이웃사랑을 뺀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 교회와 종교인들의 위선과 무지로 나타났다면 세상의 진보적인 단체들이 외치는 하나님 사랑을 뺀 이웃사랑은 진리가 변질된 이단과도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계명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중에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이 아름다움과 정결한 삶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계명의 균형은 살아있는 교회가 가진 생명과 힘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균형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육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율법과 전통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로 사셨는데 복음서에는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의 친구,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말미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초막을 짓고 더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마을에 귀신 들려 장애를 가진 아이를 치료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의 중심은 늘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배고픈 이들을 먹이신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가난한 백성과 수많은 병자들이 그를 찾고 따를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머리에 보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야 한다고 책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늘 사랑하고 도우셨으나 그것에 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장례를 예비한 사건을 마음껏 칭찬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균형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완전한 균형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 땅의 교회들이 따라야 할 가장 모범적인 해답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도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만, 오직 완전한 균형을 이루신 그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할 때, 예수님으로만 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삶을 귀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최선으로 이웃을 사랑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와 원수도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위선과 나의 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최선으로,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의 인본주의로, 세상의 파괴적인 마음으로 사랑했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였소서. 오직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기 사랑하며 신기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유산의 그 놀랍게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념을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위선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옵소서. 신앙의 위선 아버지 정부적인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놀라운 영광을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아하니 아버지 주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나로서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사람을 완성하시고 균형을 이루신 예수님으로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내고 이 땅의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주나로 사랑하니까 이웃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중단으로 갚고 반대로 도난한 자입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완전한 사랑의 기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모든 예수님으로만 사랑하게 하여